어린아이들에게 몸의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하지. 그러고 저희들은 제자다, 제자다.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우리 예수님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은요, 부모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들 어린이 만날 시간 없어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를 축복하는 일은 다른 일에 비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복음 전하는 일만 중요해.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야. 그러므로 어른만 모여야 돼. 어린아이 오면 안 돼.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순 부모님께 목회 33년 하나도 어린아이가 오는 건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떠드는 건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건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린아이가 떠들면 설교가 안 됐니? 설교가 끊어진대. 설교하다가 설교를 끊어져도 괜찮아. 설교 좀 죽을 써도 괜찮아. 어린이를 사랑하면, 어린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중심. 어른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예배 시간이 조정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전이 예배 처소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꿈 대규모 청소년 중고등부 대규모 청년 대학 대규모 성인 대규모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말이에요. 예꿈 유치부 아동 초등부 대교고 대교고장 우리 교회 여자 목사입니다. 김대교고 목사. 중고등부 청소년 대교고 대교고장 대교고장입니다. 이연순 목사입니다. 목사 똑같이 돼요. 뭐 믿음 대교고 소망 대교고 사랑 대교고만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대비만큼 아이들 예배당에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성전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예배실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 교육이 발전하는 만큼 교회학교 교육도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 교육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벌써 10년 전부터 교회학교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안수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교회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육은요 평생 교육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존경받는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더 많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요 상전처럼 모시고 살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린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 약 100년 전부터 방정원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뭐냐?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입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어리신 이의 정말이고 어린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은 인격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은 인격으로 목사와 장로와 똑같은 인격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우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악한
이리 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뭐 깡패나 건달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등만이 최고라는 교육으로는요,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 부모가 먼저 할 일 뭐냐?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길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처럼, 중풍병자의 네 친구처럼, 자기 자녀를, 자녀, 그 자녀를 들 곳에 내어서라도 데려오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저 좋아서 뛰어 울게 만들어주자.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예수님 내려놓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희망적인 교회가 되려면 아이들이 교회 중심에 서야 된다. 또 예배 중심으로 자리 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물컵 두 마리 가지고 보리도 다섯 마리 가지고 남자으로 치면 분야 수명 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점심 한 끼 먹을 보리떡 두 덩어리, 꽁치 같은 물고기 다섯 마리가 오병의 기적이 일으켰습니다. 어른이 한 거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의 몸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꼬마도 소리 하잖아. 오늘의 동업자다. 우리의 동역자다. 어린이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명예, 권세 다 하고 있어도요, 즐거움이 없어, 행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시점을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을 볼 때는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고 밥도 못 먹지 화날 때 많아요, 화날 때 많아요. 근데, 화날다가 돼요. 이 손녀놈도 보고, 손녀도 보고, 만에 에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요, 출산 안 합니다. 출산을 안 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희망이고, 어린이가 기쁨이고, 어린이가 행복이고, 어린이가 우리의 목회 동업자, 여러분 가정 행복의 동업자, 여러분 사업의 동업자, 그렇죠? 홍과장은 어디 계세요? 맞죠? 또 교회 은퇴장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아들 딸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해? 대답 좀 해보세요. 손자 손녀고 조그만 거. 그리고 저 새끼 커서 그래도 좀 나에게 얻어먹으러 안 가고 꼬러 안 가고 그런 평범 살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맞아 안 맞아요?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뭐가 없어? 절망이 없다. 절대로 괴로움이 없다. 불평이 없다. 원망이 없다.